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벌이고 있는 국회 과방위에서는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이용 혐의와 관련해서 때 아닌 잡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총리도 아니고 또 장관도 아닌 이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당초에 예정했던 이틀도 모자라서 사상 처음으로 사흘로 늘렸습니다. 다 그렇다면 잡범 논쟁은 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어제 KBS 뉴스가 이재명 대표의 이 법인카드 기소 관련 보도를 단 한 꼭지만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이 대표를 파렴치한 잡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명태훈 씨 관련 의혹을 들어서 반발을 했는데, 이 오늘 오전 과방위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 희생이라고요? 법인카드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후보자가 5년 동안 300만 원 쓴, 한 달 평균 5만 원 쓴 법인카드 내놓으라고요? 내역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잡범이 말이 나옵니까? 잡범! 잡범이에요, 잡범! 어떠냐고 잡범! 파렴치한 잡범! 자, 이거 세우세요. 누가 이렇게 어떤 지자체장이 그렇게 자, 법인카드를 씁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어요. 그럼 대통령을 향해서 잡범이라고 할까요? 그럼 윤한웅 의원은 잡범입니까? 파렴치범입니까? 뭡니까? 의혹이잖아요. 사실관계 확인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잡범이라고 하면 그게 수긍이 되겠습니까?